전국에 계시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사항을 질문지로 이렇게 전국에서 보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를 조금은 조곤조곤조곤 여러분과 대화하듯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소비자한테 설명할 때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 이런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뭐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으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 그래도 모르겠다. 아무렇게라도 얘기를 하세요. 아무렇게나 가서 얘기하세요. 아무렇게나 설명을 하라고, 예,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시는데요. 왜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냐면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현장에 가서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또 대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답을 못하는가 싶어서 스스로에게 도리어 실망하고 힘이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노하우, 세일즈 노하우를 습득하시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론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또 그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준비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요, 그냥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도 참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익히는 것이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더라 하는 제 경험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뛰어나가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연습 삼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하고 열 번 하고 백 번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잘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뛰어 나가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다음 질문은 도전과 배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도 배팅하지 말라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UCC도 찍고 그러니까 도전과 배팅을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배운 분들이 도전을 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원칙적인 방법으로 지금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도전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도전, 배팅, 애터미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3개월 안에 세일즈 마스터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거 배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위치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가겠다 하는 거, 정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급과 또 기간을 정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전은 좋은데 그 방법이 정도가 아니고 애터미에서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카드로 막 긁어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한 매출을 하도록 하는 거, 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도를 가는 거예요. 내가 판매사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좌우에 50명의 소비자 가정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오토 소비자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50명을 3개월 안에 하겠다고 하면은 부지런히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는 거. 그거 도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다이아몬드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은 내 좌우에 파트너들을 도와서 그들이 판매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서 어느 기간 안에 거기에 도달하는 거. 이거 반드시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전 반드시 필요한 거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목표를 정하십시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달성하겠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애터미와 똑같은 제품 컨셉과 마케팅 플랜으로 도전해오는 후발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인데요. 예, 뭐 회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케팅 플랜 복제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케팅 플랜 다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제품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터미와 같은 제품 컨셉,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거, 즉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거, 다른 회사들을 또 모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마케팅 플랜도 카피할 수 있고 제품 컨셉도 카피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애터미는 다른 많은 경쟁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추월을 당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그럴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컨셉을 만들어낸 그 밑에 조변에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경영학 교과서에도 경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주장은 옳다고 여겨졌고 지금도 거기에는 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윤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이 존속하는 목적은 저는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저는 우리 애터미 임직원들에게도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회사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임직원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애터미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우리 회원들을 이용해서 애터미라는 회사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도움을 드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토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애터미의 수당책에도 나왔고 또 애터미의 대중 명품 전략도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카피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기업 정신까지 과연 복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런 회사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정말 애터미의 이런 정신세계까지 복제하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회사를 믿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식에게까지 또 손자에게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이 나올까 봐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애터미 같은 회사를 복제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리어 애터미 같은 이런 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 같은 회사가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 계급론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아, 참 답답합니다. 왜들 금수저, 흙수저 따지고들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흙수저 출신인데 지금 금수저 물고 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더라도 금수저 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 신분 상승에 사다리가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금수저론, 흙수저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있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을 할 때는 금수저라고 더 도움되는 것, 더 유리한 것이 없어요. 흙수저라고 그래가지고 더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을 합니까? 우리 로얄클럽에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로얄클럽에 가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로얄클럽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력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흙수저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또 돈 뿌려가면서 사업하면 애터미 사업이 잘 될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초창기 멤버들 대부분 거지였어요. 저도 거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거지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뿌려가면서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열정적으로 하느냐, 파트너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금수저, 흙수저 따졌을 때 본인이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곳에서는 절망하셨다고 하면은 애터미에서는 흙수저도
얼마든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금수저와 전혀 차이가 없는 곳이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금수저 됩시다.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터미 사업자분들 또 애터미 회원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애국자냐? 애국자는 열심히 일해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공해서 많은 세금을 내면은 국가는 그 세금을 가지고 국방을 하고 치안을 하고 행정을 하고 외교를 하고 등등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무를 수행함과 아울러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전 소득을 또 제공해 줍니다. 그러게 되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스스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리고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낸다면 그보다 더 애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자들은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의 성공까지 후원해 준다면 얼마나 큰 애국자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큰 골칫거리가 일자리 문제와 소득분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문제와 소득분배 문제는 선진국들도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주장만 하지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터미 사업은 작은 자본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많은 사업자들에게 소득을 이전해 줌으로써 또는 소득을 분배해 줌으로써 또 많은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국가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애국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애터미 사업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설득하고 또 신규 사업자를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설득, persuasion, 설득하는 문제예요. 설득은 무슨 거짓말이나 허풍이나 또는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객을 설득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애터미 사업은 설득산업 중에 설득산업이에요. 우선 우리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도록 소비자 또는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지 않으면 설득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업 성공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예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에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고대 히라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레토릭이라는 책에서 설득의 세 가지 수단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가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는 오늘날 영어에서 로직 논리, 논리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논리적 설명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 설명력. 논리적 설명력이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설득자가 사용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용어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원한 용어가 문법 구조에 맞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용어를 동원해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맞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해모힘을 복용하도록 설득하려면은 해모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논리에 맞게 우리 말 구조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지입니다. 이게 소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 논리적 설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건 왕도가 없습니다. 강의를 듣고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파트너와 스폰서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고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어서는 안 되고 휴대폰이나 또는 노트에 그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리,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인간은 감정 또는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지 않으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파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토스는 감성적 호소력입니다. 감성적 호소력. 이 감성적 호소력을 기르려면은 현재 자기가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즐거운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기분이 나쁜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 분위기에 맞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 중에 로고스가 10% 그리고 파토스가 3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것,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또 상대방의 감정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0%에요. 그럼 남은 60%가 남아있죠. 60%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라고 했습니다. 에토스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 신뢰감입니다. 즉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감성을 자극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전혀 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사람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은 논리가 좀 딸리고 뭐 또 감성적 호소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성의 호소에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인간성. KBS의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즐겨보는데요. 한 번은 얼른 봐도 아주 명필의 그 유목이 나왔어. 글자가 나왔단 말이야. 글자가. 뜻도 좋아요. 논어에서 나오는 글자예요. 근데 거기에 낙관이 없어. 도장이 안 찍혀 있으니까 누구 건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소장한 젊은이가 그걸 들고 왔어. 이게 누구 거냐. 보니까 내용도 좋은데다 글씨도 기가 막히게 명필이야. 그래서 이제 뭐, 저 패널들이 적어내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뭐 막 계속 나와. 그런데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제로. 빡! 돌아갔어. 제로. 근데 통상 아무리 가품이라도 10만 원을 줍니다. 뭐 때문에? 표구비용으로. 그래서 아무리 가짜라도 표구비용 10만 원을 쳐주는데, 이건 말이지. 이렇게 명필인데 가격이 제로가 딱 나온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패널들이,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진품입니다. 아니, 진품이 어떻게 가격이 제로입니까? 이완용의 글씨입니다. 그 글 내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썼어도 그걸 쓴 사람의 인품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자판에 마이너스가 없어서 마이너스를 못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당신을 성공시켜주겠소, 가정경제를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감언 이설을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하는데 속은 시커멓다면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는 가격을 쳐주지 않습니다. 대구의 아줌마가 어디 헌책을 하나 들고 덜렁덜렁 들고 왔어. 무슨 책인지 몰라서 감정을 받으러 왔어. 보니까 책에 뭐 낙서가 돼 있고 그래. 그런데 그 조그마한 얇은 책인데 그 감정가가 1억이 나왔어. 1억이 나왔다. 정말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저기 낙서된 책이 누군가 글씨를 써놓고 동그라미를 해놓고 책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저게 어떻게 1억일까? 뭐 별 두껍지도 않은데. 근데 심사위원이 하는 말씀이 이 책은 이태계 선생이 보신 책입니다. 이태계 선생이 본 거야, 그걸. 그리고 그 낙서도 이태계 선생이 해놓은 거야, 그걸. 그러니까 그게 이태계 선생의 인품 때문에 그 낡은 책이 1억이 나온 거야. 1억이 나왔어.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봐도 이완용이 본 것과 이태계 선생이 본 것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이 인품이다, 인품. 자, 오늘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가 그거 몰라도 돼요.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오센티시티, 진정성. 20세기는 기교시대 그리고 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를 진정성의 시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업이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은 그걸 사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광고가 특정 제품을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 이미지 광고입니다. 진정성을 알리는 거예요. 애트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새로운 고객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의 설득이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정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당신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같이 내가 당신을 진정 돕겠다. 요게 눈을 통해서 말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입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자신의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요것을 학자들은 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몸에서 풍겨나오는 바디랭귀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꾸 만나야 된다. 사람은 자꾸 만나면 좋아진다. 즉 정이 들어서 자꾸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다. 자, 사업자 여러분, 우리 애터미 회원 여러분, 자,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여성 사업자들은 일은 오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집안일 해야지, 시부모 봉양해야지, 맨날 투덜대는 남편 밤낮으로 달래야지, 애들 돌봐야지, 그리고 파트너 돌봐야지, 이런 오역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애터미 회원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